KF-21 전투기 도입 원하는 폴란드 공군. KF-21 전투기 120대 수출 회담. 한국에 300억 불 투자 결정. 폴란드 친한파 위원 한국과 연대 강조. 부러워 미치는 중국.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람의 공동개발 분담금 지급을 미루고 있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내달 말까지 잔액 납부 계획을 우리나라에 알려올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K방산의 큰손 폴란드가 인도네시아를 대신해 KF-21 사업에 참여할 가능성도 거론돼 귀추가 주목된다. 엄동환 방위사업청장은 9일 KF-21을 만드는 경남 사천의 한국항공우주산업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인도네시아에서 지난 2월 말 417억 원 정도의 분담금을 납부했다. 며 내달 말까지 잔액 납부 계획을 대한민국에 통보하기로 약속했다. 고 밝혔다. 엄청장은 6월 말에 납부 계획 제시. 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조만간 우리 측 관계자가 현지를 방문해 인도네시아 국방부와 고위급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며 우리에게 통보할 납부 계획에 대한 세부 협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난 2016년 1월 한국항공우주산업과 계약을 맺고 KF-21 전체 개발비 8조 8천억 원의 20%인 약 1조 7천억 원을 오는 2026년까지 부담하기로 했다. 계약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KF-21 개발이 완료되면 시제기 1대와 각종 기술 자료를 이전받고 전투기 48대를 현지 생산하는 것으로 돼 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측은 KF-21 사업 시작 이후 2,272억 원의 분담금만 낸 뒤 자국 경제사정 등을 이유로 3년 10개월 동안 약 8천억 원을 연체한 상태다. 이에 인도네시아 측은 전체 분담금의 30% 수준인 약 5천억 원을 현물로 납부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마저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서 사업 참여 지속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엄청장은 인도네시아 측이 2026년까지 납부해야 하는 금액에 비해 남은 기간이 길지 않아 상당한 재정적 부담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면서도 인도네시아 측의 반응은 긍정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KF-21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폴란드 측이 KF-21 사업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일각에선 폴란드가 인도네시아 측이 연체한 분담금을 대납하고 사업에 참여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폴란드 국영방산업체 PGZ 회장은 지난달 방한 당시 우리 업체 고위 관계자 등이 참석한 자리에서 KF-21 사업에 공동 개발국 자격으로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강구영 KAI 사장은 기자들에게 공식 제안을 받은 건 아니지만 지난주에도 비공식적 협의를 했다. 며 폴란드와 협력을 강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어느 수준까지 강화할지는 정책적 측면도 봐야 한다. 고 설명했다. 강 사장은 폴란드의 경우 국가정책적으로 유럽 무기시장의 허브기지화 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다. 며 수리부속이나 군수시설 지상장비, 창정비, 공동조종사 양성 등에서 우리 측과 협력하길 원한다. 고 전했다. 폴란드 측이 KF-21 개발에 참여할 경우 그 시기는 2단계 공대지 무장 개발을 시작하는 오는 2026년부터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우리 군은 공대공 무장 버전인 KF-21 블록 1을 2026년부터 40여 대 전력화한 뒤 2028년부터는 공대지 전투 능력을 보유한 블록 2 80여 대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폴란드 측이 KF-21 개발에 참여하려 할 경우 한 폴란드 양국 정부 차원의 합의와 더불어 현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와의 협의 절차도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현재 개발 중인 KF-21은 이르면 이달 중 잠정 전투용 적합평가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당초 11월로 예정했던 일정을 6개월 정도 당긴 것이다. 엄청장은 KF-21을 2026년에 전력화하려면 내년엔 양산에 착수해야 한다. 며 이를 위한 예산을 반영해야 하는데 예산 심의를 받으려면 사업타당성 조사를 해야 하고
사업 타당성 조사를 하려면 잠정 전투용적합 판정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잠정 전투용적합 판정을 하루 1시간이라도 빨리 받아 사업 타당성 조사가 진행되길 바라고 있다며 많이 지연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KF-21은 작년 7월 시제 1호 기위 최초 비행 이후 지금까지 약 200회의 비행시험을 수행하며 초음속 비행능력과 능동전자주사식이 상대열, ASA, 레이더 등 첨단 항공전자 성능 검증, 공대공 무장분리시험 등을 마쳤다. 방사청은 올 하반기 중 KF-21의 공중급유시험에 착수하고 내년 전반기 중엔 최초 양산계약을 맺을 예정이다. 오는 2025년엔 공대공 미사일 유도발사 시험을 진행하고 2026년엔 체계개발 사업을 종료할 계획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KF-21 전투기 120여대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2. 한미일 제주 남방섭의 미사일 방어훈련. 3국 이지스함 동원. 한미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가 북한의 최근 정찰위성 발사 시도에 따른 대응 및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비하고자 29일 제주 남방공해상에서 미사일 방어훈련을 실시했다. 우리 해군은 이날 배포한 자료에서 북한의 지난 24일 위성 발사 시도에 대해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북한의 어떤 비행체 발사도 금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북한이 주장하는 우주발사체 발사 등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이번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이달 24일 오전 평안남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 발사장에서 정찰위성 만리경 1형을 탑재한 천리마 1형 로켓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시도는 지난 5월 31일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그러나 북한의 이번 2차 정찰위성 발사 시도 또한 앞선 1차 시도 때와 마찬가지로 실패했다. 이런 가운데 한미일 3국 해상전력은 이날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 상황을 상정해 가상의 탄도미사일 표적을 탐지 추적하며 관련 정보 공유를 하는 등 3국 함정 간 대응 절차를 숙달하는 데 중점을 두고 훈련을 실시했다고 해군이 전했다. 해군에 따르면 이날 훈련은 우리 해군 이지스 구축함 율곡리함과 미국 해군 이지스 구축함 벤폴드 그리고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 이지스 구축함 하구로가 참가했다. 한미일 3국 전력은 또 이날 훈련에서 지난 18일 현지 시간 한미일 정상회의 등에서 합의한 대로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체계를 연내 가동하기 위한 점검도 수행했다고 한다. 한미일 3국 전력이 미사일 방어훈련을 실시한 건 작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이번이 다섯 번째다. 3국 해상전력은 작년 10월과 올해 2-4-7월에도 이 훈련을 함께했다. 한미일 3국은 앞서 정상회의 공동성명 캠프 데이비드 정신을 통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무력 도발 직후 그에 대응하는 차원의 훈련뿐만 아니라 연간 계획에 따른 3자 군사훈련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김기영 율곡리함장 대령은 이번 훈련에 대해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따른 대응 태세 능력을 더욱 향상시키는 계기가 됐다. 앞으로도 우리 군의 강력한 대응 체계와 3자 공조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안보를 더욱 굳건히 하겠다고 말했다. 3. 우크라이나군. 러시아 포병 시스템 하루에 30개 파괴. 우크라이나 관리들이 발표한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러시아는 지난 24시간 동안 440명의 군인과 30개의 포병 시스템을 잃었다. 1일 현지 시간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에 따르면 러시아군은 지금까지 전쟁에서 총 6,477개의 포병 시스템을 잃었다. 이는 러시아군이 보유한 포병 시스템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또한 러시아군의 사망자는 총 27만 8,570명으로 추산된다. 이는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침공을 시작한 지난해 2월 24일 이후 약 1년 8개월 동안의 손실이다. 러시아군의 이런 막대한 피해는 우크라이나군의 강력한 반격과 서방의 무기 지원이 결합된 결과로 분석된다.
우크라이나군은 서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대전차 미사일과 다연장 로켓포 등을 활용해 러시아군의 주력 부대를 무력화시키고 있다. 우크라이나군 참모총장은 이날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에 게시한 글에서 러시아군의 피해에 대한 최신 평가를 공개했다. 우크라이나군에 따르면 러시아군은 지난 24시간 동안 탱크 11대가 파괴돼 총 4,700대가 손실되었다. 또한 러시아군은 항공기 1대를 추가로 부서져 총 316대가 손실됐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0월 2일 현지 시간 그의 군대가 지난달 바흐무트 남서쪽 마을인 클린시에브카에 대한 통제권을 되찾았다고 밝혔다. 이는 우크라이나가 동부 돈바스 지역에서 러시아군에 대한 반격을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소식이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클린시에브카는 우크라이나의 반격 노력에 절실히 필요한 힘을 실어줬다. 며 러시아군은 이 마을을 점령하기 위해 많은 희생을 치렀다. 고 말했다. 한 러시아군인은 지난달에 녹화된 비디오를 X에 게시하고 클린시에브카 전투에서 최소 1,000명, 최대 1,200명이 러시아군이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만약 사실이라면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군이 입은 가장 큰 손실 중 하나가 될 것이다. 이 영상에서 러시아 군인은 적의 병력 우세는 10배라고 한다. 그들은 더 잘 무장하고 있다. 우리는 탄창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기관총은 썩었다. 우리는 있는 모든 것을 사용한다. 고 말했다.